부자와 빈자 한치호 목사 저승길의 심판관 앞에 한 부자가 섰습니다. 부자는 그가 세상에서 살 때 그러했듯이 저승길의 심판관 앞에서도 위세가 당당하였습니다. 그를 본 심판관이 괘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습기가 그지없어서 말했습니다. 불쌍한 인생아, 너는 부유했지만 내 부의 기초는 다른 이들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겠지? 너에게는 괴로움의 방이 준비되어 있다. 그곳으로 가거라. 그러자 부자에게서는 조금 전까지 당당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맥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도 역시 세상에서 소문난 부자로 살았었기에 몹시 두려운 얼굴로 심판관 앞에 섰습니다. 벌써 그의 다리는 두려움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심판관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가에는 아까와는 달리 만족해하는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위로 받을지어다. 인생아, 내가 쌓아놓은 부의 기초는 남도 모르게 내가 흘린 땀이었다. 땀이 내게 불을 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였는지 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하여 무척 고민하였었지. 어느 것이 내 몫이며 어느 게 남들과 나눌 몫인지를 구별을 하느라 밤잠을 설쳤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그대에게는 위로의 방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곳으로 가거라.